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B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또 개장을 했으니 또 열심히 또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있습니다. 사람 모양 누르시고 아이디로 추가, HERB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한국 BNC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저희 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벤트 좀 파격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벤트 기회 꼭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우리 연휴 때, 또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맨날 뭐 결과물 나올 때 그리고 서면으로 받을 때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온다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뭐 추가 임상 권고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사실 이게 뭐 한국 BNC뿐만 아니라 대부분 뭐 낸 다음에 피드백 받을 때는 보통 이거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쪽집게도 아니고 뭐 돗자리 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험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FDA에서 안트로키노도 괜찮다. 바로 우리 긴급승인 한번 해보자 라고 할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희박하잖아요, 사실. 예. 추가 임상 권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뭐 기사가 있진 않았어요. 예, 아침부터 기사가 있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어제 보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오늘의 시가 하락, 마이너스 22%까지는 좀 과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큰 폭의 하락은 사실 어제 많은 것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추가 임상 권고를 받았다. 예,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신청을 했는데 FDA는 충분한 유효성을 입증할 추가 임상을 권고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뭐 장중에 뉴스 보니까 뭐 추가 임상 필요 없다는 등 물음 기사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뭐, 이런저런 기사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어제 본, 다른 발 기사를 보면은 10일이었거든요. 서면 결과 회신에서 쭉 왔는데, 이거는 뭐, 9월 9일 날 피드백 오는 걸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FDA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예, 좀 보면은, 현 단계에서 제한된 EUA를 지지하지 않는다. 예. 미국 FDA는 더 많은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으로 권장을 한다. 예, 추가 임상시험 계획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쭉 보면은, 뭐, 다른 비임상시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다른 임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나라 기자분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임상이, 추가적인 임상이 필요 없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리고 쭉, 뭐쭉할 거다. 계속 쭉할 거고. 그리고 어제, 그니까, 제가 어제 이제 원문을 보고, 이제 아, 이거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길래, 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이거 보고, 그런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다시 봤어요. 보니까, 원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FDA에서 제공한 정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현 단계에서 EUA 신청을 지원하지 않고 더 많은 임상을 수행할 것으로 권장한다. 초점은 추가 임상 계획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요걸로만 보면은, 너가 해석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어제예요? 어제 골든바이오텍의 주가입니다. 예, 어제 골든바이오텍의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 뭐가 나왔었나? 해가지고, 봤죠. 봤더니만 저런 기사가 있었고, 저도 이제 뭐 중국어를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열심히 해석을 해보니까 아 추가적인 임상이 필요하겠구나. 당장 뭔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거는 쉽지 않겠구나. 정도는 좀 파악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이제 댓글 보니까 뭐 매도했다 9,800원인가요? 뭐 깨질 때 매도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뭐 매도 안 하고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요번 또이 종목을 통해서 아 내가 확실히 확실히 괜히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는 별로 좋은 게 없구나 혹시나 하는 것들이 혹시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때문에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제 사실 뭐 저는 만 원이 깨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과연 회복을 해줄까, 5일 안으로 회복을 해줄까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하루 아직 뭐 3-4일 남았으니까 일단 깨지긴 했고, 과연 이거를 반응을 해줄지. 근데 지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한국 BNC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런 모멘텀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직 없어요.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임상을 언제까지 뭘 진행하겠다 뭐라는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없었고, 추가적으로 뭐도 없었다? 그런 발표뿐만 아니라 그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뭔가 아, 이 긴급 승인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 근데 추가적인 임상을 통해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런 뭐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미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해석을 안 하죠. 긴급 승인이 실패했대라고 판단을 해버리죠. 뭐처럼? 일동제약처럼. 그렇게 판단을 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한국 BNC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뭐 바이오 기업들을 또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전형적이다. 사실 전형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종목이 시세를 처음 시작했던 구간을 여기라고 본다면, 고가가 얼마죠? 8,710원. 이 친구가 8,710원 오늘 건드렸는지 모르겠네. 8,71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 보니까 여기를 뚫으려고 시도를 했죠. 거래 터뜨리면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친구가 상한가 보내기 전날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날려버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로 당연히 만원 회복 여부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8,710원 올라간 다음에야 만원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일주일 안에 4일 동안 여기 회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끝나고 기분 더럽게 아침에 마이너스 22% 맞고 시작하면은 기분 더러운 거 맞습니다. 기분 굉장히 더럽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맞은 거.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지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저 역시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좀 많이 좀 짜증 났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꾸준히 수익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 HERB2019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벤트 혜택 좀 큼직큼직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투자해 보실 분들은 1644-1873 전화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이벤트 문의 체험 신청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